업계 직원들 같은 경우는 네. MTS를 거의 안 봅니다. 아. 갖고 있는 거 이제 시세만 점심 먹으면서 보는 용도지 거기서 디테일한 화면 물론 많이 잘 나와 있는데 네. 화면이 작으니까 눈에 안 들어와가지고 차트도 안 보이고 네. 그 이거 아세요? 같은 시세인데 HTS로 보는 거랑 MTS로 보는 게 차트가 다릅니다. 엥? 차트가 다르다고요? 설정도 똑같은데 얼마큼 크게 보느냐 작게 보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진짜 달라. 여의도 현인 정프로의 구해줘 주린이. 오늘은 주린이의 전공 필수 과목 HTS 200% 활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안녕하세요. 네. 주린이 김세영입니다. 네. 우리 또 주린이 김세영 씨와 함께 오늘은 HTS 홈 트레이딩 시스템일 겁니다. 아마. 네. 예, 약자일 텐데. 요즘 이제 대부분 저 스마트폰으로 하시니까. MTS 맞죠? 그렇죠. 모바일로 하시니까 사실 HTS를 거의 안 쓰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죠. 맞아요. 저부터도 일단 안 쓰고. 저도요. 제가 이제 가끔 그 주식 하시는 분들 보다 보면 HTS에서만 또 구현되는 기능들이 분명히 좀 있고 그게 훨씬 더 편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식을 그래도 정말 그냥 뭐 하나 사놓고 뭐 한 6개월 1년 한번 보고 뭐 이럴 사람이면 몰라도 얘를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차트 좀 보고 이 종목에 대한 공부도 약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HTS를 보는 게 좋겠다. 근데 HTS는 난 모르잖아요. 김세혁 씨도 모르고. 네. 그래서 HTS를 국내에서 가장 잘 놀리시는 우리 유한타증권 부천지점의 박현상 차장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와.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3프로 시청자들에겐 굉장히 친숙한 우리 박현상 차장님. 네. 저분 이제 별명이 잔디머리, 우상향머리. 우상향인가요?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가는 거 아니고요? 아니요, 이게 머리 결이 이렇게. 네. 예, 그래서 저분만 보면 골프 치고 싶다는 분들이 계시고. 아, 잔디 생각나가지고. 네. 근데 하여튼 우리 박현상 차장님과 함께 이제 오늘은 HTS. 네. HTS의 장점이 뭐 있습니까? 우리 박현상 차장님.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주린이 해야 되는 우리 주린이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네. 네. 집에서는 하루에 한 번씩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집 한 번에 봐야 되니까. 한 번에. 모바일과 네. HTS의 차이점은요. 큰 화면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거를 한꺼번에 눈에 시인성 있게 해야 되는 거거든.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볼 그렇죠. 일이 있나요? 엄청 많죠. 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볼 때 첫 번째 수급, 차트, 거래 이거 세 개 다 봐야 되잖아. 네. 이 세 개의 삼박자가 다 맞는 상태에서 매수 타점이 들어가야지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MTS로 보면은 차트 따로 봐야 되고 수급 따로 봐야 되고 네. 그리고 대부분 MTS를 보시는 분들은 보다가 말아요. 왜냐면 일하시니까. 그리고 주문 넣기 바쁘니까. 네. 근데 매수매도. 예,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사무실에서 저기 이거 뭐야 화면을 3개 쓰거든요. 모니터 3개. 모니터 3개 쓰는데 네. 뭐 전업 투자하시는 분들 6개 쓰시는 분들도 맞아요. 예, 예. 와. 6개 근데 다 뭐 들어가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요. 뭐 여기는 네이트원, 여기는 카카오톡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정보를 아, 뭐 메신저 넣으려고 그걸 하면 안 그러니까. 아니 근데 주식을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네. 기본적으로 소통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소통하는 창이 따로 있고 저도 물론 좀 있고요. 네. 왜냐면 제가 보는 게 다가 아니라서 다른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일종의 채팅창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따로 하나면 통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보고요. 네. 기본적으로 HTS를 봐야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에 투자 판단을 명확하게 내리려고. 그리고 여러 번 보다 보면은 네. 대충 보여요. 어떤 게요? 뭐 사야 될지. 오~ 네. 확실히 HTS가 좋군요. 네, 그렇죠. 네. MTS는 감이 안 옵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맞아요. 네. 자, 하여튼 뭐 요즘 MTS도 뭐 기능은 많이 좋아지긴 아니, 했습니다만 엄청 좋아졌죠. 예,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기능이 없어서라기보다 한 번에 내가 이걸 딱 보면서 감을 잡는데 훨씬 더 HTS가 도움이 좀 된다. 아, 네. 그리고 몇 년 전에 그 이제 L사의 그 나눠지는 폰이 있었죠. 이렇게. 아, 네네. 폴더블이 말고 예. 화면이 나눠지는 LG 거. 어차피 예. 요즘 이제 사업 안 하니까 예, 괜찮습니다. LG 거. 네. 근데 윙폰인가? 그 윙폰 아마 더블폰인가? 예, 하여튼 그 폰이 있는데 예. 위에는 차트, 밑에는 수급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 고 핸드폰으로? 일부러. 요즘 이제 폴더블폰 나오니까 그렇게 또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요. 예. 나눠가지고.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HTS를 보는 이유와
MTS를 크게 보는 이유가 같은 거죠. 네. 그래서 여러 화면을 한꺼번에 보려 하는 건데 네. 이게 대부분 눌러보다 말거든요. 저도 이제 현장에서 호흡을 많이 하다 보니까는 아 저도 이제 지쳤어요. 이제 얘기해 주기 정말로. 왜냐면은 HTS요? 이거를 오늘 하고 내일 하더라도 또 생소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직접 눌러봐야 돼요. 눌러보고 근데 제가 많이 질문하는 거 위주로 조금 뽑아왔기 때문에 네. 오늘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HTS에서 우리 주린이들이 제일 많이 사용할 만한 기능 그리고 네. 많이 사용해야 되는데 미처 모르고 있었던 기능 그렇죠. 이런 예. 것들 위주로 오늘 박현상 찬이님과 함께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방송은 대체적으로 가능하다면 아마 모바일 폰보다는 컴퓨터를 보시는 게 좀 낫겠네요. 그럼요. 그렇죠? 네. 오늘 방송도 그렇게 보시면서 네.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HTS 보면 버튼이 되게 많잖아요. 네. 한 몇백 개는 되는 것 같은데 맞나요? 많죠. 왜냐하면 네. 이게 HTS 안에 주식만 거래하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 채권도 있고요. 선물 옵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금융상품 매매도 한 거면 다 할 수 있습니다. 하긴 버튼 하나 눌러서 그 메뉴 들어가면 그 안에도 버튼이 또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최소한 5개 이상씩 있으니까 네, 몇백 개 될 수도 있겠네 진짜. 그쵸. 그래서 몇백 개 이상 되는데 우리 실질적으로 투자자분이 사용하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가 이제 기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다 눌러볼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궁금한 건 눌러봐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잠깐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면 네. 웬만하면 저희 당사 유한타증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요건 지금 유한타증권의 티레이더 티레이더라는 HTS고요. 회사마다 좀씩 다르지만 대체로는 비슷하죠. 없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그렇죠. 저희 우리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더 많다라고 해야 되는데 네. 거의 자자분 다 있고요. 회사별로 거의 비슷하잖아요. 비슷한데 뭐 주로 좀... 쓰는 거는 다 비슷하겠죠. 비슷한데 그거를 얼만큼 회사별로 신성 있게 배열을 네. 해놨느냐. 아 그건 뭐 티레이더가 네. 최고고. 그렇죠. 유한타증권이 제일 좋고 그건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위에 보시면은 네. 설정, 즐겨찾기, 투자정보 이렇게 있잖아요. 네. 주식하시는 분들은 투자정보, 검색전략, 주식 요 세 개만 보셔도 돼요. 아 투자정보, 검색 주식. 예. 요 세 개는 보셔도 되는데 편하게 그냥 투자좀 눌러볼까요? 네. 눌러 이만큼이 나오죠. 너무 많아요. 진짜 많다.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HTS 두 개 키면 컴퓨터 버벅댑니다. 아 그래요? 무거워요 프로그램이. 저 그래, 투자 정보는 저 뭐예요 그래서? 뭐가 일반 우리가 알 수 있는 레포트, 뉴스, 기업 실적 전망, 그리고 매크로 지표라고 얘기하는 마켓 동향 네.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기 수급도 있는 건가요? 수급은 주식 탭에 있고요. 예. 야, 저 안에도 있어요. 메뉴가 엄청 많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는 저희 가끔 이제 얘기하다 보면은 네. HTS 하나 켜놓으면은 네. 주식쟁이들은 밤새 얘기할 수 있다고. 요 하나만. 그러네요. 예. 며칠 걸릴 것 같아요. 네, 투자 정보 탭. 그렇죠. 네. 이제 보는데 여기 그 다음 같은 경우는 검색 전략 눌러 보시면은. 주로 내가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여기 검색 전략 같은 경우는 관심 종목을 어떻게 세팅을 하고 그리고 좀 약간 중급 이상 가면은 조건 검색하거든 조건 검색 조건 검색 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현재가가 만 원 이상 넘는데 전일 거래량이 만 주 이상이 되면서 그죠 그리고 체결 강대가 뭐 200% 이상이 되는데 차트가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들만 보고 싶다 그런 걸 고를 수 있어요? 그런 조건이 넣어져 있는 것도 꽤 되고요. 근데 저는 제가 만들죠. 아, 지금 잘하면 내가 나에 맞는 걸 조건을 넣을 수 있고. 그럼요. 아니면 이제 많이들 검색하는 조건들로 이미 증권회사에서는 미리 좀 폼을 만들어 놓은 게 있고. 엄청나게 많은 패턴들로 이미 정리가 되어 있고요. 거기서 골라야 되는데 네.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거기서 고르는 것보다는요. 내가 직접 만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주식을 한 1년 정도 하셨다 치고 하다 보면 이런 조건일 때 주식이 내가 수익 났던 경험이 있잖아요. 네. 에이. 뭐 없어진 분들도 있긴 있는데 그래도 한 5번 이상의 같은 조건을 교집합이 내가 수익이 났다면은 네. 그 조건을 가지고 내가 만들어 볼 수 있는 거고 오. 좀 어렵다면은 그 증권사 직원분들 있잖아요. 네. 전화해서 나 이거 있는데 아마도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닐 거거든요. 그거 찾아주세요 하면은 여기 눌러보시면 됩니다라고 요즘 콜센터 굉장히 친절하니까는 요 조건만 따로 안내를 해주는 콜센터도 따로 있습니다. 내 입맛에 맞춰서 그럼요. 예. 디테일하네요. 근데 조건 검색 위에 저기 초보자 검색이 네. 있는데 저거는 아마 이게 패턴을 미리 좀 해놓은 거고요. 네. 급등주, 상승 반전주, 뭐 데이트레이딩 이게 회사마다 이렇게 많이 해놓은 게 있어요. 지금 급등하는 종목들 따로 보여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 화면만 띄워놓고서 네. 급등주하시는 분들은 거래터부터 둘러붙고. 근데 이게 뭐 오른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자기 패턴에 따라서 하는 게 맞고요. 네. 네. 여기 하다 보면 이제 조건 검색을 내가 만들 수 있는 아~ 거죠. 조건 검색을 눌러가지고 제가 예전에 해놓은 게 조금 있는데 네. 이런 어떤 식으로 걸까요? 궁금하네요. 뭐 거래량이 뭐 30만 주 이상의 뭐 이틀 연속 오른 종목에서 MACD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넣어놓은 거를 제가 소팅을 해놓으면 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를 진짜 만드실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혹시 시간이 된다면 다음에 하기로 하고 네. 오늘 같은 게 진짜 뭐 초보 개념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릴 텐데 네. 보시면은 요 주식 탭에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많이 있는데 수급이야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첫 번째는 관심 종목을 내가 어떻게 꾸미느냐 제가 좀 여기저기 많이 물어봤어요. 주식 네. 처음 하시는 분들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 라고 하는데 실제로 제가 질문을 받은 게 요 저 화면 보시면은 제가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오. 저게 다 관심 종목이에요? 더 많죠. 이런 게 한 6판 있습니다. 6판? 예. 코스피 시총 상위, 코스닥 시총 상위, 반도체 소부장, 뭐 차량용 반도체, 5G, 자동차 이런 식으로. 아. 저렇게 보면 어떤 섹터가 올랐는지 한눈에 보이긴 하네요. 그러니까 나만의 관종을 만들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보다 보면 아침에 거래가 딱 터져요. 네. 터지면 그거 가지고 여기가 괜찮다. 이런 거를 미리 알 수가 있거든요. 방송을 보고 오늘 이쪽으로 수급이 쏠리고 있습니다가 아니고 9시 5분 10분 사이에 아침에 바바박 튀는 섹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네. 튀는 섹터 그러니까 그 섹터가 다 튀어야지 종목이 잘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한번 스스로 내가 해보자라는 부분으로 좀 만들어봤고요. 네. 그래서 지금 처음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 제가 그냥 아예 그 게임 가즈아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개만 만들어봤는데 네. 요거를 좀 지우고서 처음부터 한번 해볼게요. 네. 관심 종목을 세팅하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모든 증권사마다 관심 종목 화면이라는 게 있고요. 네. 제가 요즘 오늘 시장 기준으로 오늘 게임주가 굉장히 핫했는데 가장 좋아하는 게임 회사 하나와 답답한 게임 회사 하나를 넣어봤습니다. 네. 좋아하는 게임 회사 펄어비스 그리고 답답한 회사 네. 넷마블 이렇게 넣어놨는데 볼게요. 나 다 있어 지금. 네. 뭐 어찌됐든 네. 여기서 이 다음에 내가 뭘 넣어야 되잖아요. 네. 뭘 넣어야 되면은 두 번째 마우스를 클릭을 하고 네. 종목 삽입을 하면 돼요. 그냥. 굉장히 쉬워요. 혹은 여기서 인서트 눌러도 이렇게 활성화됩니다. 인서트. 네. 저기 화면에 인서트 그 키가 있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뭐가 뭐 게임주 뭐가 생각나세요? 네오위즈. 네오위즈 홀딩스 네. 좋죠, 그죠? 오늘도 잘 갔더라고요. 잘 가죠. 관심이 많아요, 우리 김세용 씨가. 좀 불나방이라서 튀는 종목만 갑니다. 그러면 딱 눌러서 엔터를 치면 이렇게 나오죠. 아. 그 오늘 15.2% 7%가 올랐는데 네. 여기서 그 게임주 세 개를 내가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근데 이게 게임인 줄 알아야 되고 내가 게임주만 보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봐야 될 거죠. 네. 그럼 나눠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처럼 나눠볼 거면은 여기서 빈칸 삽입을 넣어요. 넣고 여기서 게임주 오타가 났네. 빈칸 삽입을 넣고 여기서 게임주 넣고 해요. 삽입 하면 이제 이게 지가 다 뜨죠. 근데 색깔이 잘 눈에 안 들어오니까 네. 다시 두 번째 마우스 클릭을 해서 강조. 난 시뻘건색이 좋다. 네. 그러면은 바탕색을 빨갛게 이런 식으로 빨간색으로 주황색도 안 돼. 빨개야 돼. 네, 빨개야 돼. 그래서 이렇게 바꿔놓는 거. 바꿔놓으면 내가 보고 있는 관종의 네. 한 섹터가 형성이 된 거죠. 그 다음 섹터를 또 넣는 거죠. 똑같은 네. 방법으로 넣으면서 네. 한 판에 여기가 한 줄에 아마 한 50개 종목 정도 들어갈 텐데 세 개면 한 150 종목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개인 투자자 기준으로 네. 한 100개 종목만 제대로 알고 있더라도 매매하기 편하거든요. 아. 가고 있는 섹터.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데 한눈에 좀 봐야 되잖아요. 한눈에 보려면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관종에서 내 현재가라는 차트를 안 보고 대충 감이 와야 돼요. 감이 오려면은 여기서 다 눌러보면 되는데 여기 관심 종목 설정해서 조그맣게 네. 망치 보이시죠? 망치 네. 망치 누르면 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망치 망치? 네. 저걸로 뭘 하는 거예요? 세팅을 바꾸는 거죠. 다시 누르면 여기서 망치를 누르면은 내가 설명한 저기 넣었던 섹터의 종목과 필드가 나오는데 여기 중요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네. 필드에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건 종목명이 들어가 있고요. 네. 현재가랑 대비 얼마 올랐다 빠졌다 등락률은 들어 기본으로 세팅돼 있을 거예요. 모든 증권사보다.
근데 저는 여기다가 거래 전일비로 세팅을 해놨거든요. 거래량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래 전일비가 뭐냐면은 네. 전일 거래량이 10만 주였어요. 이건 실시간으로 바뀌거든요. 근데 만약에 아침 9시 반에 봤는데 이게 30%예요. 하루 종일 전체 거래량 거래된 게 10만 주인데 아침에 9시 한 1, 20분밖에 안 됐는데 30만 30%다. 그러면은 뭐가 이건 움직이고 뭐, 있다. 뭔 일이 있는 거죠. 그럼 그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갑작스럽게 거래가 빡 터지면서 네. 일반적으로 그래서 아까 조건검사 얘기할 때 아침에 9시 10분 사이에 좀 하시는 분들은 25% 이상 전일 거래량 대비해서 네. 25% 이상 뜬 종목들 혹은 60일 평균 거래량 대비해서 50% 이상 뜬 종목들 그걸 소팅해서 보는 경우도 있어요. 아침에 단타 칠 때. 근데 어쨌든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오늘 시장에서 주도가 되고 이제 아침에 봐야 되는데 보려면은 관심 종목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되고 거래 전일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 필드 보시면 진짜 많이 있거든요. 체결 강도, 동시간대 거래량. 네, 전일 대비 거래량도 있는데 네. 거래 전일비랑 뭐가 달라요? 거래 전일 대비 거래량이랑 거래 네. 전일비. 네. 전일 대비 거래량 같은 경우 전일 대비해서 얼마 그 양으로 건지. 나오겠지. 예를 들면 아. 100만 주인데 지금 뭐 15만 주 이렇게 네. 나오는 맞아요. 거고 오. B는 이제 몇 퍼센트로 나오는, 나오는 거죠. 참 친절하다 이 진짜. 네. B가 더 보기 편하겠죠. 좋죠. 그렇죠. 전일 네. 거래량이 내 기억이 안 나니까는 한두 종목 하는 게 아니니까. 네. 근데 한 번에 보려면은 이거 넣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일봉. 일봉? 일봉을 한번 여기 넣어볼까요? 네. 일봉을 필드에 넣는다고요? 네, 필드에 넣어서요. 여기서 이제 오른쪽으로 해버리면은 넘어가는 거잖아요. 네. 넘어가 볼게요 한번. 넘어가서 확인하고 하면은 바뀌면 잠시만 아~ 여기 조금 느린데. 네. 아. 바뀌어 이렇게. 그러면은 아침에 볼 때 네오이즈 홀딩스 같은 경우는 아침 시가 대비해서 계속 뜨고 있다라는 거를 네. 굳이 내가 차트를 안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좋네요. 그러면 내 화면이 제한되어 있다면은 이걸 보시는 분과 보시는 안 보는 분이 있겠죠. 근데 저라면은 보라고 추천을 드려요. 그러니까는 모니터는 두 대는 써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게 제가 옛날에 사원 때인가요? 뭐 고수를 만났어요. 사원 때. 네. 정말로. 사원 때 고수를 만나. 그 고수가 저한테 처음 딱 한 말이 모니터 몇 개 쓰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 씁니다. 그래서 왜 하나 씁니까? 제가 아직 짬이 안 돼서 회사에 두 개를 안 줍니다. 짬 순으로. 아, 요즘은 다 주는데 저 네. 2007년도 그때는 짬 순으로 주긴 줬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사비로라도 구매를 해서 두 개 이상을 보라고 한 이유도 이게 정말로 어느 정도 하다 보면은 약간 애니멀 스피릿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동물적인 감각. 촉이 좀 와야 돼요, 네. 정말. 근데 그 촉이 오는 이유는 내가 내 화면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보고 있다가 이 컨디션에서 이 가더라를 내가 쓸 수는 없지만 그게 교집합 되면 이게 책으로 나오는 거죠. 네네. 근데 그거는 이제 뭐 다른 그룹분들이 하셨다 치더라도 네. 나만의 방법을 하기 위해서 HTS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해봐야 된다 이 얘기를 좀 드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하면서 이제 내 걸 찾는 거가 좋은 것 같은데 네. 일단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라면 추천해 주실 만한 그 필드에 채울 건 뭡니까 대체로? 저는 가장 기본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처음엔 기본인데 좀 미리 세팅을 전 거래 전일비는 일단 보셨으면 거래 좋겠어요. 거래 전일비. 예. 좋네요 저거는. 그리고 이제 일봉 정도 요 정도까지 지금. 저 여기서 좀 더 가면은 체결 강도 네. 들어가야 되거든요. 체결 강도는 뭐예요? 체결 강도는 같은 동시간대 대비해서 네. 얼만큼 강하게 거래가 들어왔느냐. 아 전날 동시간대 대비해서? 대비해서. 그러면 체결 강도가 한 600% 이렇게 갑자기 치는 종목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진짜 세게 거래 들어오는 거예요. 600%는. 근데 그 오늘 상한가 친 종목들이 네. 다 그렇게 갈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는 이제 저희도 이제 매매를 할 때 네. 직원들이 저희 집단 지성이잖아요. 모여 있잖아요. 모여 있으면 마스크 쓰고 이거 네. 친다 이래요. 그게 뭐냐면 갑자기 거래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파는 쪽이든 사는 쪽이든 강하게 들어올 때 네. 그게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격이 좀 올라갔을 때 100원 오르니까 애들이 안 산다 싶으면 이건 체결강도 약한 거고 네. 100원이고 200원이고 올라갈 때마다 계속 뭔가 사는 게 들어오고 이러면 체결강도가 강한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 체결강도가 매도세가 강할 때도 강해지나요? 그럼요. 아, 그럼 이게 매수인지 매도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체결강도. 아니, 근데 매도이면 빠지고 있을 테니까 아, 보여요. 가격 네. 일본까지 같이 보면. 네, 같이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래서 한눈에 보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네. 진짜. 여기서 이제 제가 기존에 이제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다가 네. 다른 화면을 세팅을 해놨어요. 세팅하는 이유가
이게 진짜 많이 질문을 받는 건데 이 오른쪽 위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X 표시되는 거 보이시죠? 네. 조그맣게. 아, 그 뭐예요? 이게 대보면은 아 이거 좀 지워서 대보면은 왜 안 나오니? 코드 동기화라 써 있거든요. 네. 코드 동기화가 뭐냐면은 제가 같은 화면 다 그러니까 다른 화면 여러 개를 보고 있어요. 근데 주식 관련 화면을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종목에 연관되게 하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이지? 예를 들어서 저는 차트를 삼성전자를 봤어요. 네. 수급을 하이닉스를 봤어요. 현재가는 펄오빗을 봤어요. 그럼 동기화를 안 해놓으면 안 바뀝니다. 어, 그럼 차트, 누르면 수급, 거래량 이런 화면이 안 바뀌어요. 아, 그래요? 예, 안 바뀝니다. 기본엔 코드 동기화가 안 되어 있어요. 에시스트 처음 까지고 왜 내 거 안 바뀌어? 진짜 많이 질문 받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위에 X 코드 동기화 누르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러면 제가 여기 오른쪽 화면 통해서 바꿔볼게요. 네. 지금 동기화가 되어 있죠, 지금? 네. 되어 있어서 지금 펄오빗가 띄어 있죠. 네. 여기 오른쪽 상단부는 차트고 밑에는 수급. 그러니까 오늘 펄오빗을 누가 얼만큼 샀는지죠. 이거 화면을 띄워놨어요. 네. 그럼 넷마블로 해보겠습니다. 네. 왼쪽에 관심종목 창에서 넷마블을 눌러요. 뿅 누르면 바뀌죠, 다 같이. 네. 세 개가. 아, 차트도 바뀌고. 네, 바뀌는데 여기 동기화를 해제를 해볼게요. 해제를 하고 삼성전자다 하면은 위에는 삼성전자, 밑에는 넷마블이에요. 아, 본인이 이제 예를 들어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좀 펄업이 다 같이 보고 싶을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한 번에 다, 그러니까 뭐 하나만 바꾸면 다 같이 바뀌는 게 편할 수도 있고. 근데 웬만하면은 한꺼번에 보는 게 어차피 그 보는 이유가 그 매매 타점이라든지 내가 공부하려고 보는 건데 네. 하다 보면 갑작스럽게 바뀌어 있고 딴 거 보고 있고 비슷한 업종 다른 종목이면은 또 그게 그건 잖아요. 헷갈려. 네. 아, 코드 동기화라는 네. 메뉴. 요거를 꼭 요 버튼. 요거는 이게 기본 오브 기본인데 네. 막상 하시다 보면은 모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진짜. 네. 이거는 HTS 오래 쓰신 분들도 아, 저기 나 해달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심 종목에 추가할 거가 네? 내가 이제 이 종목을 예를 들어서 펄오빗을 박 차장이 추천을 했다. 그러면 써놔야 될 거 아닙니까? 한두 개 보는 거 아닌데. 네. 메모. 메모 해놔야 되잖아요. 메모를 딱 메모 설정을 눌러요. 누르면은 여기서 뭐 가즈아. 가즈아 말고 뭐 할까요? 어딜 가? 대장주.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을 해놓을게요. 네. 그리고 조그맣게 빨간색 표시가 뜨죠. 그러면 요거에서 마우스로 이렇게 살짝 갖다 대면 대면은 떠요. 이게 왜 이런 그 활동을 해야 되냐면은 까먹습니다. 그렇죠. 저도 까먹어요. 맨 처음 샀을 때의 그 마음, 그 마음 이유. 그리고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3분기 영업이익이 얼마였다. 이런 거가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매일 외울 수는 없기 때문에 한두 종목이 아니고 2천 종목이 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적어도 내가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이게 정말로 저 11월달, 10월달, 11월달에 실적 발표 시즌이잖아요. 네. 실적 발표 시즌에 예전에 그 저도 기억나 김탁 이사님이 화장실도 못 간다고 다트 나올 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진짜로 그때는 굉장히 의사결정이 빨라야 됩니다. 내가 4분기 실적 200억 예상하고 들어가 있는데 딱 떴는데 100억, 100억 나왔어요. 아. 그 컨센트 대비해서 반토막이거든요. 네. 그럼 즉시 날려야 되는데 물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그것까지 빨리 하긴 어렵긴 하지만은 이런 식의 뭐 누가 추천했다도 메모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뭐 옆집 아줌마가 나한테 추천을 했다라든지 이런 것도 다 그런 네. 사유가 될 수 있거든요. 예전에는 저 신입사원 때 네. 복귀하라는 거 굉장히 많이 선배님들한테 들었어요. 약간 매매일지 네. 이런 건가요? 매매일지를 쓰는 거죠. 오늘 시장이 어떻고 내가 이걸 매매했는데 실패를 했고 왜 매수했던 이유로 손으로 썼는데 손으로요? 손으로 저 책 노트가 이만큼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가왕국입니다. 아, 요즘 장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많이 버는 것보다는 어떻게 덜 잃느냐 아니면 잃지 않는가 이런 거를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 물론 돈도 벌기는 벌어야죠. 이 전략들을 따르면은 장기적으로 복리 10에서 15% 정도는 버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 강의에서 집중적으로 자산 배분과
마켓 타이밍을 다룰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글로벌 ETF를 통해서 할 수 있는지 바로 실전에 적용할 수 있도록 어떤 ETF를 어떤 이유로 언제 사고 언제 파는지도 같이 알려드릴 겁니다. 이 전략을요, 직접 ETF를 사고 파시면서 직접 구현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그거 말고도 자동 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동 매매 이용권을 같이 드리고요. 네, 그리고 제가 거인의 포트폴리오의 저자 아닙니까? 그 책도 같이 드립니다. 그러면 그걸 하시다 보면은 아, 이거 굉장히 재밌다. 나도 나만의 전략을 만들고 싶어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백테스트 이용권도 같이 선물로 드립니다. 퀀트 투자라고 하면은 그거부터 벌써 아,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 강의를 보시면은 이게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 아주 명확하게 처음부터 기초부터 잡아드리고 특히 직장인들한테 가성비가 가장 높은 투자라는 거를 아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네, 강한국이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예! Yeah. But 그때 기억을 미리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 기억을 요즘식으로 바꾸면은요, 네. 유명한 연구원님이 하는 퀀트예요, 그게. 과거에 이런 컨디션이 있었을 때 아. 이런 주가가 나왔고 수치가 나왔다. 네네네. 그게 똑같이 나만의 퀀트를 만드는 게 메모일 수가 있습니다. 나만의 뭔가 이제 방정식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소위 이제 저도 이제 주식을 했던 사람 하는 사람이고. 보면은 헤비 트레이더 중에서 한 50억 이상 최소 매매하시는 분들 보면은요. 네. 자기의 패턴이 3개에서 5개는 있어요. 오. 이 패턴에 내가 꼭 들어간다 있잖아요. 아. 그거를 제가 가르쳐준 게 아니죠. 본인 스스로 하다 보니까 내가 이거 해보니까 확률이 75%더라 이거예요. 이런 컨디션에서. 그분들의 메모장을 좀 보고 싶네요. 근데 그걸 우리가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 하셨는데 네. 따라하죠? 무조건 망합니다. 어? 왜요? 그 매매는요. 그분의 거니까. 항상 바뀌어요. 항상 바뀌고 그분의 거 같은 경우는 네. 그분의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치. 그분의 종목을 배우거든요. 그럼 그분은 아니면 바로 잘라버리는데 네. 못 잘라요. 왜냐면 그 전지전능 50억 있는 분이 사라고 했으니까. 네. 나 이래 나왔으니까. 전지전능. 전지전능 하도 네. 많이 보신 분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메모까지 한다면 하면은 어느 정도는 내가 관심 종목을 통해서 내가 오늘 시장이 어떻게 변하고 있구나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걸 미리 조금 다시 한번 딱 띄워놓으면은 네. 여러분 하다 보면 이렇게 다 딱 뜨죠. 딱 떠서 아 오늘 차량용 반도체랑 자율주행이 좀 떴네. 이렇게 그건 자동차가 나쁘지 않았네. 근데 시총 상위주들은 혼조세였네. 네. 근데 요만큼이 소부장인데 여기가 딱 PCB거든요. PCB 난리 났네. 이런 식으로 바로 캐치가 가능한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이게 캐치가 되면은 그 다음에 아 여기가 강했으니까 이때 예를 들어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강할 때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올랐을 때는 이쪽이 강했다라를 기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관심 종목은 모르겠어요. 어떤 HTS 기능보다 가장 미리 알고 있어야 되고 관심 종목이 네. 나만의 관종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예. 보통 이제 저는 그 MTS 했다가 관심 종목을 예를 들면 뭐 올 초에 들었던 거는 다 그냥 관심 종목 0. 네. 그다음에 뭐 한 3, 4월에 들었던 건 관심 종목 1. 이제 이런 식으로 그냥 막 일관성 없이 집어넣거든요. 그게 내가 들었던 거 기준, 내가 생각했던 거 기준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HTS를 내가 썼어야 되는데. 그러네요. 훨씬 예. 디테일하네요. HTS를 아예 안 써요, 우리 김세영 주린이는? 그 제가 방송을 또 하잖아요. 네. 그때 그냥 관심 종목 서치할 때만 쓰고 평소에는 MTS로 보죠. 그렇죠. 이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HTS 써야 됩니다. 더 활발한 매매를 위해서 네. HTS를 써야겠네요. 이게 저희 업계 직원들 같은 경우는 네. MTS를 거의 안 봅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거 이제 시세만 점심 먹으면서 보는 용도지. 아. 거기서 디테일한 화면 물론 많이 잘 나와 있는데 네. 서울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화면이 작으니까 눈에 안 들어와가지고 차트도 안 보이고 네. 그 이거 아세요? 같은 시세인데 HTS로 보는 거랑 MTS로 보는 게 차트가 다릅니다. 엥? 차트가 다르다고요? 설정도 똑같은데
얼마큼 크게 보느냐 작게 보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진짜 달라요. 아, 그래요? 네. 난 좀 큰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좀 그런 분들. 큰 사람은 크게 봐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작게만 갈 수는 없어요. 네. 맞아요. 이게 더 이상 작으면 안 됩니다. 네. 아, 그러면 태블릿도 약간 좀 부족하겠다, 그죠? 그렇죠. 태블 그나마 태블릿 좀 나은 게 태블릿 그러니까는 화면 자체를 태블릿으로 구성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태블릿을 보시는 분들도 은근 있긴 있으신데 그냥 저는 기왕 하시면은 제가 이렇게 보면서 주식을 보니까 컴퓨터로 그냥 보시라. 예, 적어도 뭐 직장인 분이라면 힘들더라도 집에 가서 이제 주무시기 전에라든지 그럴 때는 한 번씩 시장 확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관심 종목 탭 안에서도 저기 저렇게 종목명, 현재가, 대비, 등락률 있잖아요. 네네. 그럼 이거 하나씩 클릭하면은 새로운 창으로 이렇게 크게 차트가 또 나오나요? 자세하게? 아니죠. 요 현재가, 대비, 등락률을 합친 게 차트니까. 얼마큼 올랐는지. 생각합시다. 네. 네. 아니, 생각 우리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네. 어, 정말 복잡해가지고. 네. 생소한 개념이네요. 네. 등락률 어떻게 따로 아니 딱 보면 우리 준이님 입장에서는 네. 진짜 약간 좀 복잡해 보여 화면 자체가 그렇긴 한데 일단 오늘 중요한 거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네. 관심 종목을 우리가 잘 세팅하는 게 중요한데 거기에서 뭐 인서트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강조하면서 내가 한눈에 보기 편하게 만드는 거 네. 그리고 거기에 메모하는 거 있고 또 섹터 나누고 뭐 필드 편집하는 거 요거 이제 오늘 가르쳐 주셨고 요것만 해도 오늘 우리 배울 게 충분하지만 그래도 네. 우리 박 차장님이 보실 때 요거 정도는 정말 킬링 포인트 요거 정도 알면 정말 참 도움이 될 만한 거 있다 한두 개 정도만 더 좀 그렇죠. 털어주실 네. 게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은 우리가 시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장은 뭔가 이제 매크로 지표를 보시고 네. 전지전능하신 분들이 하는 거 같고 가장 기본은 내 거 얼만큼 들어왔는지 제일 궁금하잖아요. 내 거 네. 그러니까 내 거를 누가 어떻게 샀는지 그래서 이게 제일 궁금할 거고 네. 그게 투자자별 종목일별 추이라 그래서 종목 수급이죠. 수급. 네. 그 어디에 나와 이거는? 이거는 저희 당사 기준 3413번 화면인데요. 네? 네. 3413번. 그럼 이 번호가 증권사마다 다른가요? 다 다르죠. 아. 네. 화면 번호가 부여되어 있고요. 이거를 아까 제가 그래 미리 이렇게 밑에 내려놨잖아요. 네. 내려놓은 이유가 보면서 아 수급도 이렇고 차트도 이렇고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보려고. 아 오늘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삼성전자요. 네. 삼성전자 기준으로 아 아까 동기화를 해제 안 해놨네요. 네. 동기화 해놓고 다시 바꿉니다. 바꾸면 바뀌잖아요. 네. 외국인이랑 기관이 쌍끌이로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그런 날은 차트가 올라요. 시세가. 하이닉스 볼까요? 뿅 네. 누르면 계속 지금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로 들어오면서 근데 여기서 약간 좀 보기 편하게 왼쪽으로 옮길게요. 네. 옮겨가 좀 크게 보면은 기관 중에서도 누가 들어왔는지도 볼 수 있네요. 예, 요거 요 말씀 드릴까요? 아마 여러분들 말씀하셨을 텐데 네. 금융 투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증권사 자기 자본 프랍 트레이더라 얘기합니다. 네, 증권사가 자기 돈으로 하는 투자.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인덱스 투자를 많이 하겠죠. 네. 그리고 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사의 변액연금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안에 주식도 일부 투자를 하거든요. 네. 보험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운영 자금이 매수가 들어오면 보험사 수급에 찍히게 되고요. 가입자들이 낸 돈 이게 보험사들이 잘 운영을 하는데 그걸 이제 여기 푸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투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펀드, 네. 정리식 펀드라든지 거치식 펀드, 네. 사모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모 펀드, 은행은 은행 아실 거고 기타 금융은 이 그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연기금. 아. 연기금. 아, 그러니까 누가 사는지 이거를 보면서 주의를 살 필요가 있고 여기서 조금 더 가면은 오늘 거를 좀 볼 수 있어요. 오늘 거를 세팅을 할 수 있어요. 오늘을 누가 얼만큼 사는지. 네. 그래서 외국인이 오늘 삼성전자를 이만큼 샀고 기관들이 이만큼 샀고를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 이게 순매수 상위별로 그렇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가장 중요한 기관이 어딜 것 같으세요? 연기금? 연기금. 일반적으로 장기 투자를 하면서 그러면 여기서 내가 기관을 바꿔서 연기금으로 바꿔놓습니다. 그러면 연기금이
SK스퀘어를 제일 많이 샀네요. 실시간으로 사서 눌러보니까 연기금이 7.8% 올랐어요. 사니까 SK스퀘어가? 스퀘어를 오늘. 이런 식으로 어떤 매매 주체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주식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경험적인 누적치를 통해서 확인하는 게 증권사 HTS만 잘 활용을 하더라도 네네네. 정말로 주식을 보는 뷰가 많이 달라질 겁니다. 아, 예. 종목별 수급이 어떻게 되는지 요거를 이제 T레이더 기준으로는 이제 번호 그냥 3413 누르면 되지만 이제 그렇지. 각 회사별로 그 번호는 다를 테니까 그 정도면 굉장히 중요한 번호니까 T레이더 쓰시는 분들은 좀 알면 좋겠고 네. 혹시 다른 회사는 이런 기능이 없다고 얘기해도 될까요? 그러면 안 되겠죠? 아니 그 저기 저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팩트만. 그리고 공매도 하나만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공매도. 공매도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저희 당사 고객 기준 3609 화면이고요. 네. 네. 공매도를 어느 종목 많이 쳤는지 그다음에 내 거는 공매도 얼마나 쳤는지 요 정도는 우리가 알면 좋잖아요. 맞아요. 일단 내 거 먼저 요거 스킴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 지금 공매도를 오늘 얼마 그 어떤 주체가 얼만큼 했는지를 증권사에서 추산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없고요. 거래소에서 추산을 합니다. 네. 거래소 추산을 하면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래소에서 공매도 데일리라는 자료를 한 4시에서 4시 반 정도 만들고 그때 로데이터가 있어요. 그 데이터를 증권사는 거래소 기준 회원사라 얘기를 합니다. 회원사한테 뿌려줍니다. 그럼 그 데이터를 받아서 증권사는 이 화면을 구현을 하는 거죠. 아, 그럼 장중에는 안 나오겠네요. 장중에는 오늘 거가 안 나옵니다. 첫 번째. 어제 거만 나오고. 어제 거까지 기준이고요. 그러니까는 일단 언제 내가 보느냐에 따라 오늘 한 6시 이후에 보면은 오늘 데이터가 와 있겠죠. 근데 장중에 보면은 아마 안 나와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거 먼저 말씀드리고 네. 그리고 이제 SK스퀘어 기준으로 아까 보통 기준으로 공매도 대금이 어쩌고 수량이 어쩌고 평균 어쩌고 비율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네. 기본적으로 공매도를 많이 쳤다 할 때는 삼성전자 많이 몇백억 해봤자 그 비율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사이즈 대비 오늘 거래된 거래 대금 대비해서 몇 퍼센트가 공매도 됐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네. 가끔 이제 내 종목 계속 빠지고 있을 때 공매도 언제 청산하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네. 요거 이 화면 보면서 저도 대답을 하는 거니까 네. 종목별로 확인하시면 요 정도면 어떨까 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비율이 올라갈수록 좀 하락하네요. 그건 당연한 거겠죠. 네, 공매도가 많이 있다는 네. 얘기니까. 그렇죠. 아, 좋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하루에 너무 많은 걸 또 배우면 네. 다 까먹을 수 있으니까 오늘 배운 거 정도만 확실히 네. 기억 잘하고 있죠? 네, 지금 머리 잘 집어넣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일단 HTS를 좀 켜서 네. 메뉴를 좀 하나하나 보면서 그때 대신 중요한 거는 그 크게 한 세 개 맨 위에 있는 탭 중에는 세 개 정도만 제대로 봐도 된다. 그렇죠? 아, 그게 세 개가 T레이더 기준으로 거래, 투자 정보, 네. 검색, 네네. 주식 이렇게 이제 보면 그 안에 거의 대부분의 중요한 내용들은 다 들어 있다라고. 아, 요거는 하여튼 저도 좀 제가 직접 보면서 T레이더 깔고 한번 좀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깔고 싶네요. 네, 뭘 깐다고요? T레이더. T레이더를 깔고 싶네요. 네, 우리 박현상 차장님이 또 이렇게 도와주셔서. 네. 이제 대체로 다른 회사들도 뭐 순서가 좀 바뀌고 하겠지만 대체로 이제 비슷한 메뉴들이 있긴 있을 테니까 네. 비슷하게 공부를 아마 좀 하시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 자, 그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언뜻 생각이 났는데 네. 시계. 응? 시계. 아, HTS 시계. 네, 켜 있잖아요. 시계가 제일 중요하죠. 시계 왜 중요해? 4시 59분 49초. 컴퓨터에 그냥 있잖아요, 시계는. 컴퓨터 근데 이게 약 몇 초 틀리거든요. 컴퓨터 세팅에 따라서. 줄이는 초는 필요 없어. 아, 근데 이게 요 시계 밑에 있는 거 작으니까는 네. 크게 켜놔야 돼, HTS 이게. 아, 그래요? 정말로 저 진짜 많이 받았어, 질문을. 여기 시계 화면 있잖아요. 네. 요거 눌렀다가 누르면 꺼지고 누르면 켜져요. 뭘 누르는 거예요? 시계. 그래프 옆에 여기 조금만 시계 써 있잖아요. 눌렀다 꺼졌다. 시계가 중요하긴 한가 봐요. 딱 크게 아이콘으로 있네요. 네.
이제 중요합니다. 아. 자, 마지막 중요한 시계까지. 정말 중요한 네. 꿀팁이었습니다. 네. 시계까지. 네. 자, 오늘 어디 김세영 씨 좀 도움이 좀 됐죠? 저 관심 종목 바로 설정해야겠어요. 관심 종목을 설정하는 네.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배운 거 중에는. 네. 그 내용들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만의 관심 종목 관종 설정을 잘 해서 나의 투자 스타일과 맞는 그런 화면들 한번 잘 구성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도 한번 집에 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필드에서 큰 필드로 갑시다. 큰 사람이 됩시다 우리. 네. 자, 오늘 저희를 키워주신 네. 우리 유한타증권 부천지점의 박현상 차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트렌드와 동시에 발생하는 역 트렌드, 카운터 트렌드를 이해하지 못하면 세상은 오직 한 방향으로 보인다. 이런 한 방향으로 보이는 사고 구조를 가진 게 이제 캐시 우즈 같은 직선적인 세계관에 그걸 만드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거는 아닌 거죠. 그냥 한번 본 거죠. 예. 캐시의 중요도가 올라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투자 신세계란 강의 하셨잖아요. 네. 10월, 11월에 그 녹화하신 거죠? 10월 말에. 10월 말. 네. 두 달 정도의 이격이 있는데 저는 그때 분위기하고 그래서 상당히 많이 바뀌어 많이 있어요. 네. 그거 부서담고 싶은 말은 없어요? 없습니다. 네.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아마 보시면 뭐 그렇게 지금 상황하고 많이 다르시진 않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네. 다들 아시겠지만 버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지키는 것이 첫 번째이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 From now on, we're going to be metaverse first. Not Facebook first. I believe the metaverse is the next chapter for the internet. So what we've done is invest a lot on the algorithms and so that we feature the right content to the right people and try to make it fun and easy to explore. This is not about everyone moving to Mars. It's about becoming multiplanetary. It's the probable lifespan of human civilization will be much greater if we're a multiplanet species. So let's end cancer as we know it. It's within our power. 당신은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 얼마나 준비하고 있습니까? 미래를 바꿀 네 가지 메가테크. 앞으로 10년 빅테크 수업에서 확인하세요.